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좋은 법의 취지만큼 실행 방법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법안이 될지 아니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임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면 서두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라는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문에 수도권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 업종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와 같은 고정비용은 여전히 감당을 해야 하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실제 법률안을 보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라고 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을 차임은 월세를 말합니다. 월세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2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소상공인, 2호는 중소기업.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 제한 기간에 월세의 1/2 1까지만 내면 된다는 거죠. 이 항을 보시면 여신금융기관은 임대인이 임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을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설마 이게 끝이냐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이게 끝인가 싶어서 다른 조항이 더 없나 열심히 찾아봤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월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절반만 내는 임차인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임대인의 경우에 월세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절반까지만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임대인이 받는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없는 거죠. 이 항을 보시면 임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낼 돈을 조금 미루는 건 이건 혜택이 아니죠. 어차피 낼 돈인데 뭐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게 혜택인 거죠. 더구나 법 전문 끝에 나와 있지만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놨습니다.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강제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반강제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존중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임대인은 마냥 손해를 봐야 됩니까? 아니죠. 임대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약자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보호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에 이 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을 제안할 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차임 청구, 월세겠죠. 월세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 금융기관이 임대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은, 임대인에 대한 보상은 딱 여기까지였던 거죠. 이 법안 그대로 놓고 본다면. 더구나 부칙을 보시면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를 보시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는데 제11조의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가 정말 장기화된다면 최대 1년 동안 임대인은 월세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3조를 보시면 적용 예라고 되어 있고요. 제1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소급해서 모든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서두에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임대료 멈춤법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법안이 될지 아니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임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는 법안이 될지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정안 자체를 놓고 본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대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동조하는 윗분들의 생각입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이고 임대인은 무조건 강자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니까 월세 내지 않거나 반만 내게 하고 임대인은 무조건 강자니까 월세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절반만 받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거나 절반만 받는다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에게 그러한 정당한 보상 없이 양보를 강요하는 건 이건 분명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절반만 받게 할 거라면 임대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이건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최대 1년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거든요. 이러한 보상이 있어야 임대인이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럼에도 이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돈 쓰는 건 임대인이고 생색을 내는 건 정부가 되는 꼴이 됩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임대인 돈을 뺏어서 임차인에게 풀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부는 돈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색은 정부가 다 내겠죠. 우리가 이렇게 법을 바꿨으니까 임차인인 너네가 혜택을 보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색을 내려면 최소한 임대인에게도 세금 감면이나 이자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있죠. 부동산에서 양도세나 종부세나 취득세나 그리고 준세금인 건강보험료까지 어느 거 하나 올라가지 않은 거 없습니다. 정말 임대인도 이런 각종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임대료까지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정당한 보상 없이 이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물론 이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법안, 뭐 예를 들어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다른 법안에서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혜택이 없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해? 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끝으로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 중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시는 윗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문구를 조금 바꿔서 마무리 멘트로 하겠습니다. 재난이 국민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